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전 대상지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봉화 석호재련소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환경단체가 재련소 폐쇄를 촉구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화일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영천시 화남면의 한 양곤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6일 예천에서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시군이 군부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대상지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칭 이작사와 54단, 5군수사, 방공포병학교 등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통합 이전을 위한 예비 후보지가 다음 달 중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전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경쟁에 나선 곳은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대구 군위군 등 다섯 곳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말경 육군본부와 이전 부대로 임무 수행 가능성 평가팀을 구성하고 유치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포병과 전차 등 사격이 가능한 2,100만 제곱미터, 즉 64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실전 훈련장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포병 등 사격은 제외하고 990만 제곱미터, 즉 300만 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국방부와 협의했습니다. 국방부에서 9월 중으로 그 임무 수행이나 정주 환경성 가능한 후보지를 복수의 후보지를 이렇게 먼저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대구시가 사업성하고 수용성 평가해서 중에 고르는 거죠. 연내에. 대구시는 다음 달 중으로 복수의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문성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연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군 부대와 함께 옮기기로 했던 미군 기지는 이번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전 추진이 더디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일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작업 후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재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포재련소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환경단체들이 영풍 석포재련소 폐쇄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석포재련소에서 1997년 이후 15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9달 동안 3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최근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부검에 나서고 있는데 석포재련소가 황산과 카드뮴 등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는 곳인 만큼 제대로 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재련소에서 폐수 무단방류 등 70건이 넘는 법 위반이 발생했다며 낙동강 환경오염과 근로자 사망을 일으키는 재련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영풍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영풍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가 40분 정도 부품 교체 작업을 한 뒤에 그늘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평소에 여러 가지 약을 먹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영풍 석포재련소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명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동료의 죽음을 선전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재련소 폐쇄 주장을 위해서 마치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이들이 석포재련소를 사망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죽음의 공장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강철이 영풍 석포재련소 노조위원장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삶의 터전인 영풍 석포재련소를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폐쇄를 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여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폐쇄 주장하는 거는 진짜 안 된다. 재련소의 위험 물질이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사측, 또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 삶의 터전을 폐쇄하기 위한 선동에 나서지 말라는 노조의 입장 등 영풍 석포 재련소를 둘러싼 각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천시 화남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1,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동물 위생시험소에서 17마리를 검사한 결과 15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영천을 비롯해 경주와 청송 등 인근 7개 지자체 소재 축산시설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13일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6일 예천에서 발생한 이후 37일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회 후반기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활 경주시 의원이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임 부의장은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경주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APEC 정상회의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는 동시에 추진 상황 점검 및 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의원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집행부에게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현재 당면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가 완벽한 행사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회도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명문대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마약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었으니 이제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겠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단속에 걸린 마약 사범은 모두 9천 명에 육박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가 61%로 가장 많은데 10대도 3.7%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대학가에 이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4년 전 조사를 보면 20세 이전에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비율이 무려 18%나 되고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접한 경우가 60%였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젊은 층에 쉽게 파고드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외국 메신저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죠. 실제로 마약을 끊으려 시도해도 3분의 1만 1년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했다는 역사를 기억하는 중국은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카페와 보행로로 이용되던 아양 기찻길이 뉴 K2 홍보관으로 재단장하며 13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홍보관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보공간, 신공항 실감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K2 후적지의 미래 모습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K2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공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K2 후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합성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신도시가 될 겁니다.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지금 15년 되면 그게 상용화가 될 겁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는 것은 거의 대형 화물차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대구의 가장 중심적인 교통 요지가 K2 후적지가 됩니다. 대구시와 주식회사 하이박이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미래 친환경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박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 친환경차 열관리, 공조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현재 현대 기아차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박은 대구 국가산단 내 약 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501억 원을 들여 미래차 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해 내년 4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대구 국가산단과 수성 알파시티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첫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로 주식회사 하이박에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성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냉방비를 지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희망수성 천사계좌 맞춤형 복지기획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중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은 200세대에 총 10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